최근 출시된 이사의 리퀴드 립스틱을 일명 코더, 코스메틱 덕후 송예인 기자가 직접 사용해보았습니다. 5일 동안 발색의 지속력을 실험해보았는데요.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을 화장품으로 탕진하는 코덕 뷰티풀 에디터 송예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더 덕후 같은 시선으로 한 가지 제품만 집중 취재해봤는데요. 그 제품은 바로 설리가 바르고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사의 리퀴드 립스틱입니다. 무려 39가지 컬러와 3가지 텍스처가 있어 고르는 재미까지 있는 이 제품. 에디터가 직접 5일 동안 발라보고 그 후기를 기록해봤는데요. 어떨지 궁금하시죠? 확인하러 가시죠. 제품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에스티로더 퓨어 컬러 MB 페인트 온 리퀴드 립 컬러. 풀네임이 상당히 기네요. 입에 착착 붙도록 짧게 줄여 그냥 MB 리페인트라고 부르세요. 텍스처는 매트, 바이닐, 메탈릭 총 3가지. 5일 동안 발라볼 컬러들은 이렇습니다. 선명한 컬러와 함께 오랜 지속력이 특징이죠.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하루 종일 촉촉해요. 매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입술에 픽싱됩니다. 과연 이 컬러들은 입술 위에서 어떤 느낌으로 발색되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요? 지워질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텍스처, 컬러별로 얼마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MB 림페인트를 발라보는 그 첫 번째 브이로그입니다. 이 세 가지 텍스처 중에서도 가장 컬러 베리에이션이 많은 매트 401번 컬러고요. 제 첫인상은요, 이 팁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단 편안해요. 이런 류의 리퀴드 립스틱을 많이 여러 브랜드를 별로 써보는 편인데 이거는 정말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편하다고 느꼈어요. 딱 발랐을 때 입술 주름이 별로 안 깊어 보여요. 지금 바른 지 거의 한 다 8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워진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지워진 사실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진한 색상의 컬러를 발라보려고 해요. 색깔이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그 와중에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다 했는데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아요. 바이. 정말 발색이 엄청나죠? 이쪽에 넓은 면으로 먼저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칠하고 뾰족한 부분으로 립라인을 정리를 해줍니다. 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해도 옆으로 안 나가죠, 색깔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컬러를 바른 지 약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염색도 하고 뭐 음료수도 먹고 이랬는데요. 입술 상태를 볼까요? 많이 지워진 모습. 특히 이 안쪽이 많이 지워졌고 그렇게 사실 막 수정 화장이 막 급하게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못생기게는 안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제가 어제 401번 컬러를 발랐을 때는 지워져도 잘 티가 안 났었어요.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채도가 있는 색깔이고 티가 조금 나네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에스티로더 MB 리페인트는 입술이 촉촉한 어떤가 립밤이나 무언가를 발라서 입술을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바르면은 확실히 픽싱이 좀 덜 돼요. 입술이 완벽히 건조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르면은 픽싱이 그만큼 훨씬 빠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2일차는 이렇습니다. 그 3일차 이제 매트가 아니고 바이닐의 텍스처를 발라볼 거예요. 색상은 약간은 오렌지색이 들어간 벽돌 레드 컬러예요. 조금 딥한 편이고요. 이렇게 팁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생겼네요. 발색이 정말 잘 되네요. 약간의 광택이 있게 마무리가 되네요. 저는 살짝 바이닐이라고 해서 약간 물틴트처럼 그래도 좀 밑색이 약간 비치게 발색이 되는 줄 예상을 조금 했는데 정말 리퀴드 루즈처럼 리퀴드 립스틱처럼 발색이 매우 매우 진하게 되는 편이고요. 매트와 다른 점은 광택감 있게 마무리가 된다. 포뮬러가 그렇게 확실히 픽싱이 되는 느낌은 조금 덜해요. 이런 식으로 광택이 돌고 광택이 그렇다고 해서 막 메탈릭하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도는 광택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대형이 조금만 더 묽어도 바를 때 입발에 묻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당하게 쫀쫀한 제형이어서 그런지 바르고 나서 이빨에 그렇게 많이 묻어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살짝 각질이 올라왔네요. 하지만 광택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데이 4. 111번 스크림 섹시. 이 컬러는 지금 이제 3일 동안 발라본 텍스처와는 다른 메탈릭 텍스처예요. 광택이 쩌네요, 정말. 역시나 발색은 아주 아주 뛰어나고요. 느낌은 바이닐 텍스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닐 텍스처에서 펄이 추가된 느낌? 확실히 매트보다는 조금 끈적이는 편. 근데 막상 또 바르고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막 엄청 광택이 심하지 않네요. 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바르면 너무 90년대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좀 없었는데 막상 바르고 보니까 그렇게 펄이 막 도드라지는 편은 아니네요. 햇빛 아래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마침 딱 햇빛이 들어오네요, 여기.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바르고 경과를 지켜볼게요. 자,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메탈릭을 한 번 더 발라서 수정을 했었는데요. 약 한 5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워진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죠. 확실히 메탈릭은 입술이 볼륨감이 살아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파티 같이 가는 듯한 느낌을 내는 입술 컬러.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의외로 정말 의외로 마음에 들었던 메탈릭 텍스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안쪽에만 바르고 나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만 한 번, 두 번 정도 더 발라주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컬러가 생각보다 많이 딥하지 않은 것 같아. 그라데이션도 잘 되는 매트 리퀴드 립스틱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제형을 10개 펼쳐 바르면은 건조함이 많이 덜한 것 같아요. 각질 부각도 덜하고 얹으면 얹을수록 두껍게 바를수록 각질 부각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지워질 때도 예뻐야 역시 좋은 립스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리퀴드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랑 그 피그먼트가 좀 디범벅이 돼서 부분 떨어지는 편이에요.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얘는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지워지더라도 티가 안 나고 예쁘게 지워지는 편이 아닌가,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일단 5일차까지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색깔별로, 제형별로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서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흥미로우셨나요?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이렇게 촉촉하고 지속력 좋고 발색력까지 좋은 이 사기 같은 짱짱 제품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뷰티풀의 송예인 에디터였습니다.